And I don't wanna be lonely when winter is freezing and twist our two boat.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안녕하세요. 니켄 제임스입니다. 오늘 커스코에서 이 냉동 전복을 사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10개 들었다고 적혀 있고요. 가끔 숫자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개수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세일을 해서 5불 세일해서 어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34불 99전이었는데 원래 가격이 39불 99전이고요. 다른 또 매장에서는 가격이 다른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좀 지역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센터에 샀는데요. 이게 보면은 또 그리고 사시미 그레이드고요. 이게 바로 잡아서 급속 냉동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루 정도 냉장에 해동했다가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맛있게 해 먹었던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닐을 들었는데요. 그 전복이 큰 것 같아요. 하나 볼게요. 보면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들어있네요. 10개 들어있고, 크기가 괜찮죠? 이거를 일단 다섯 개 정도 해동 한번 해봐. 6개 정도 한번 해동해봐야 돼. 어제 사온 전복을 냉장고에 넣고 해동했거든요. 그 박스에 보시면 그 뒷면에 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냉장고에다가 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어제 아침에 사와서 바로 해동시켰는데 이렇게 잘 녹았어요. 잘 해동이 됐고 이거는 그래도 좀 손질이 된 편이라 솔로 이렇게 막 닦을 필요는 없고 좀 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를 저는 좀 깨끗이 씻어서 그냥 사용하거든요. 껍질을 벗길 건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스푼으로 하면 편한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얇은 부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봤더니 손질이 돼서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내장이 있죠. 냉동은 내장은 먹지 전복죽에도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요. 내장을 가위로 이렇게 자를게요. 잘 떨어져요. 수프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이건 사시미 그레이드라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 급속 냉동한 거라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한번 제가 썰어서 먹어볼게요. 하나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는데요. 이번엔 전복 비빔밥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전복을 버터에 살짝 볶아서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 먹을 거거든요. 양념장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파를 좀 넣고요. 참깨볶음, 깨소금 넣으셔도 되고요. 간장, 그냥 진간장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전복은 얇게 썰어서 버터에 볶을 거예요.
양념장 넣어서 비벼볼게요. 전복이 정말 부드러워요. 지난번에 한국 마켓에서 샀던 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샀던 거는 좀 질겼었거든요. 버터에 구워 먹었는데도 질기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부드럽고 또 싱싱하고 되게 맛있네요. 전 전복죽을 끓일 건데요. 저는 당근을 넣는데 당근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좀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당근을 좀 작게 썰을게요. 전복은 좀 얇게 썰을게요. 저는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 해서 밥을 사용할 건데요. 밥을 좀 갈아줄게요. 너무 곱게 갈면 미음처럼 되니까 조금만 갈을게요. 눌러서. 저는 한 두 주걱 정도 했어요, 밥. 전복은 두 개 사용하고요. 물은 넣어서. 내장 넣으실 때는 내장도 같이 가시면 돼요. 저는 냉동 전복이라 내장을 사용 안 하거든요. 살짝 갈아줄게요. 이 정도. 계란은 분리해서 넣을 건데요. 참기름 넣고 전복을 먼저 볶아줄게요. 참기름을 두 큰술 정도 넣고요. 전복을 넣고 볶아줄게요. 비린내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살짝 볶으면 돼요. 더 이렇게 미음처럼 드시고 싶으신 분은 더 많이 갈아도 돼요. 믹서에 갈을 때 물 더 넣고요. 대강 뭐 600ml 정도 저는 넣을 건데요. 끓을 때 약한 불로 해놓고 밥알이 좀 이렇게 퍼질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물 양은 좀 어떤 분들은 좀 걸쭉하고 이렇게 뻑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복죽은 소금으로 간하는 게 맛있는데 저는 그냥 이 갈릭 설트를 사용하거든요. 양은 뭐 좋아하시는 만큼 한번 넣고 맛볼게요. 간이 맞춰졌으면 아까 이렇게 분리해 놓은 달걀 흰자를 넣어주시고요. 피릭 이렇게 섞어줄게요. 요리자 넣을게요. 깨소금 가른깨요. 살짝. 그 통깨보다는 가른깨가 훨씬 고소하거든요. 좀 담고요. 후추 살살 살짝. 그리고 참기름 섞어서 먹어볼게요.